예수님께서 그 광야 40리를 그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예. 네.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네. 네. 그러셨죠. 맞아. 기억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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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떡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떡? 네. 이 세상 떡일 텐데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큰 말씀이 찰떡, 치루떡, 콩떡.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이 바람떡. 넌센스죠. 떡으로 아 잠깐만 살 것이 아니니까 말씀이랑 연 큰 떡 언떡 아닌데 언떡? 알겠어요. 저 알겠어요. 네. 뭐야 뭐야 어 남의 떡. 아 남의 떡. 아 야 내가 야, 아무리 큰 떡을 갖고 있어도 네. 네. 남의 떡이죠. 네. 요한이가 갖고 있는 떡이 더 커 보이네. 야, 이거 진짜 말 된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4강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네. 본문 말씀부터 자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들어봅니다. 네. 예, 정규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됐습니다. 아,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죠. 진짜 모르겠네요. 네. 만주는 네. 알겠습니다. 만주. 네. 만주. 네. 아, 예. 그 고구려 사람이 그 떨치던 땅. 네. 그만주? 예. 예. 만주의 주. 우리 선생님 받아주신다고. 어, 야, 아, 선생님 진짜 좋은, 그런데, 좋으신 선생님. 어,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네. 아. 우리만 모르는데, 네.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무슨 뜻인지 대충,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었어요. 네.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과 연관되어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저기, 어, 아, 저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
그 설명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악한 세력과 대결하는 모든 영화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 그러면 악한 세력의 규모나 힘이 엄청나요. 맞아요. 네. 맞아. 하여간 엄청나. 네. 네. 그 악한 세력의 힘이나 세력이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네. 영화는 흥미진진해요. 재밌죠. 네. 무기도 악한 놈들이 더 좋아요. 맞아. 그렇죠.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그래도 선한 세력이 이겨요. 맞습니다. 권선징악입니다. 그 뻔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착한 세력들이 겪는 모험과 승리를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네. 공유. 네. 이제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악한이라도 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자기는 선한 축에 낀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죠? 예, 예. 예, 조폭들도 조폭 영화를 보면서 예. 저 나쁜 놈의 자식들이 그럴 거라고. 아, 나 진짜 맞아. 궁금했어. 네. 그렇게.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 그러면은 악해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맞아. 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모든 이단들은 사탄에서 나온 더러운 개구리 세 영 중 하나인 거짓 선지자예요. 아. 지난 시간에 이제 예. 그 사탄에게서 개구리 영 세 영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접합시키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기네들을 더 거짓 선지자, 개구리 더러운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이단들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자기네들은 뭐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닥치더라도 피하는 사람 쪽에 최후의 승리하는 쪽에 속하고 있다고 굳게 믿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단들의 공포 조성에 놀아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영적 무지 때문이에요.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간 사람도 왜 영적 무지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조장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조장하고 있는 공포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영적 무지 때문이라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담긴 정확한 뜻을 깨닫고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이단들의 노름에 놀아나지 말거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예, 네. 네,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걸 차근차근 설명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어요.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의 명령을 받고 아마겟돈에 소집한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잘 보여줘요. 그죠? 네.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해요.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이어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왜 사도 요한에게 그 먼저 장면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네. 예. 영화를 보면은 있죠. 네. 옆에서 다음 장면이 뭐야 얘기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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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스포일 걸려요. 네. 정말 싫어요. 네. 동시에 아무리 무서운 영화라도 네. 네. 얘기를 해주면은 그 공포가 훨씬 반감돼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하도 이 책 갖고 공포를 많이 조장하고 있으니까 네.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 공포의 실체가 뭐고 누구를 향한 공포인지 아니 그 저기 재앙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이제 그러면서 피할 길도 보여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즉 장차 일어날 재앙이나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쓸데없는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네. 올바른 신앙 제세를 확립하게 하는 거예요. 네. 뭐 요한계시록에 그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처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처음이 되시는 거예요. 아~ 네. 마지막은 뭐예요? 네. 그 양반 따라가면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믿고 네. 네.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게 되는 네. 아~ 네. 네. 예수님께서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지 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길을 안 가요 사람들이 잘. 네. 네. 그러고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하면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공자님 맹자님도 그 세상을 관찰하고서 거기에서 현명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수행의 과정,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답답한 이 친구야.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인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것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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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듣는 순간 네. 그냥 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준행하라 그랬죠. 준행. 네네. 네. 준행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아샤라고 그래요. 아샤. 아샤. 네. 아샤의 뜻은 굉장히 희한해요. 네. 행하고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아, 듣는다는 게 아니라요? 네. 아, 먼저 한 다음에? 행하고 듣는다. 희한하죠. 네.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들이 뭐 일을 시켜 제가. 네. 그러면 이제 들어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저 일이 타당한지 여부를 스스로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예. 안 하려고 그래. 네.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뭐하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해. 예.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예. 하기 싫죠. 예. 다시 말해서 듣고 깨닫고 네. 행하는 거예요. 그죠?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행하는 건데 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네. 행하다 보면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영 아니지만 나중에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 그냥 순종 듣고 그냥 왜요? 행하면 되는 듣도 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는 그냥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깨닫게 돼요. 네. 아, 완전 와닿는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제자 훈련이니 뭐니 해갖고는 공부만 딱딱 시켜. 네. 행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 그럼 제자 훈련 끝나면 다음에는 뭘 공부해요. 맞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계속.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맞아.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냥 뭐냐 그러면 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여지는 순간 네. 하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냥 진짜? 행하면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네. 거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라고 하는 와, 거예요. 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네. 와닿는다. 와닿는다. 됐죠? 네. 그래도 공부해야지. 야 이제 큰 음녀가 누구일까? 누가 보니 던지는 줄 알았어. 큰 음녀가 누구일까? 큰 음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정체를 밝혀주시죠. 네. 네.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여서 광야로 가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큰 음녀가 있었어요. 그 음녀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네. 있어요. 자, 큰 음녀가 탄 붉은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있어요. 네. 네. 사탄이 바다와 땅에서 짐승을 각각 한 마리씩 보냈잖아요. 네. 근데 바다에서 탄, 나타난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사탄은 그 배후에 있고, 히브리,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바다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바다는 바로 악의 온상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두려워하는구나. 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사탄인 용과 동일한 붉은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짐승이 사탄의 권세를 고대로 받은 존재임을 나타내요. 네. 네. 그런 짐승을 그 음녀가 타고 있다는 것은 사탄과 그 짐승과 음녀가 한 통속으로 같은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네. 네. 그들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하였는데 바로 하나님 모독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사탄의 최종 목적은 뭐냐 그러면 사탄이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별보다 자기가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네. 그 양반 한번 엉겨보겠다. 이겨서 이제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라고 하는 게 사탄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독에 관한 얘기들이 잔뜩 있는 거죠. 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색깔의 옷은 황제와 그 가족들만 입을 수 있었어요. 네. 예,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자줏빛 염료가 조개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양이 얼마나 적은지 금의 10배가 비쌌어요. 그 염료가. 그때 4대교회가 그런 장난이구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쌌기 때문이지 네. 그 색깔이 고귀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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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그 음녀의 손에는 커다란 금잔이 들려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하였어요. 네. 근데 이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네. 자꾸 음행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들은 불륜 생각하는데 네. 왜 그 음행이라고 하였는지 거기에는 네. 우상 숭배를 왜 음행이라고 하였는지 거기에는 불륜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아. 이 음녀와 큰 대조를 이루는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이죠. 네.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로 지은 정갈한 옷만 입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란하게 치장하지 않더라도 예, 벌써 귀태가 팍 난다는 거예요. 저를 가르쳤어요. 어디요? 와. 어디요? 드디어 오늘 네. 어디? 여기예요. 자, 성경에서는 왜 우상 숭배를 불륜이라고 하는가? 예.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과 이유는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무당을 찾을 때 네. 착해지기 위해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나 때문에. 예. 없죠. 자기 잘 살라고. 안 가봤지만 예. 그것이 효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네.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네. 그러니까 무당은 상대방을 해할
박는 방법도 그것이 효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도 가르쳐 줄 정도. 그러네.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당을 찾는 이유는 착해지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자살 폭탄 테러 하죠. 네. 그거는 그렇게 죽는 순간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가르쳐요. 아이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웃겨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애들이 폭탄. 네. 아니 천국에 무슨 아름다운 여인들과 연애를 하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지원해 네. 말이다, 진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네. 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도 부르는 것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네. 어디서 불손스럽게 인간이 알라의 신부라고 그래. 막. 그죠? 네. 네. 부자라는 이유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은 일종의 불륜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복받겠다고 그분의 눈치를 살피는 기복신앙을 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 네. 자,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네. 그런데 부모님이 남길 유산 네. 때문에 효도하는 척 하면은 그걸 알고 있는 부모는 속이 어떻게? 아, 그러네요. 효도 경쟁을 벌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서 실제로 바알이나 그리스 로마 신전에는 그 신전에 속한 수많은 성창들이 있었어요. 오. 그녀의 몸을 통해서 뭐 제우스의 능력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어디나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봄만 되면은 예. 왕 이하 모든 남자들이 신전을 찾아서 성창들과 관계를 맺고 그 신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다음 파종을 했어요. 진짜 몰라. 근데 그 성창들이 누구냐고 그러면은 바로 그 백성들의 아내이고 딸들인 거예요. 아, 그걸 또 허용하는 네. 거네요, 다. 그치.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게 가는 줄 뻔히 알면서 여보 잘 다녀오세요. 하여간 열심히 하고서는 우리 요번에 풍년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문헌을 찾아보다가 예. 이집트의 파라오가 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세계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딸이 성창이 된 거, 예. 신의 딸로 뽑힌 거를 찬사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예. 그런 정도로 머리가 쇠뇌돼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미녀 대회가 바로 성창들을 뽑는 대회였어요. 예, 그것이 오늘날 뭐 이거 보세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음행이 그냥 국민 그 정부 시책인 거예요. 시책.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니까 신전은 그 당시 은행이었어요. 금융업. 그래서 사업이 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전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빌릴 네. 수가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저기 동네에서 무슨 저기 해마다 그 구슬하잖아요. 풍년국 네. 같은 거. 근데 나는 안 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제외해야 돼요. 제외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일들을.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에 초대교인들 중에는 정말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이 확 떠오르는 거죠. 네. 네. 그 음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그 이름은 비밀이야 몰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음료 자체의 이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그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 그러면은 당시 거리의 여자들이나 신전에 속한 여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쓴 머리띠를 이마에 둘렀어요. 그리고 그 인기에 따라서 인구에게 회자되었어요. 네. 인기? 네. 네. 여기에서 그녀의 이름은 비밀이에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는 그런 뜻과 사람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그녀의 정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그 신비에 쌓인 어떤 여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동일한 성격의 사기 사건이나 이단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리고 이단들이 사기 사건 사기단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우리들이 알지 못해요. 그죠? 그렇죠. 예, 비밀이에요. 네. 그런 뜻이지. 신비로운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큰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예. 네. 예. 큰 바벨론이라. 그러면서 땅의 음녀들과 그 다음에 성창들의 어미.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큰 음녀는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느냐, 그 이름 자체가 비밀이 되었고, 예.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 뻔하잖아요. 그죠? 예.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신비로운 존재로 과장하고 네. 막 이렇게 하죠. 그죠? 네. 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해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네.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일본에 대해서 욕을 하면 붙잡혀갔죠. 네. 그렇죠. 이게 직접 대놓고 못하니까 바벨론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 제국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이들 제국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죠.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제국이 땅에서 최고의 번영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네.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로마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그 큰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취한 자들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예. 네. 자신들이 성도들의 피를 마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도 취하게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네. 여기에서 불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네. 너 우상 숭배 안 했으니까 로마 황제 숭배 안 했으니까 너한테 돈 안 빌려줘. 네. 우리 조직에 너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네네. 하는 그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예.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의 피는 음행의 포도주인 동시에 네. 그러므로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런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쏙 들어왔어요. 예. 머릿속에. 예. 사도 요한이 그 큰 음녀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너무 반복되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놀랐다는 예. 거예요. 예. 왜 놀랐을까? 예. 천사가 처음에 말하기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엄청나게 화려한 그녀가 오히려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의 피를 마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니까 사도 요한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 보면서 선사가 말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놀랄 거 없다 그거. 네. 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연히
저 그 열 뿔과 그 다음에 일곱 머리를 가진 그 짐승의 정체를 알면은 네. 그 피를 빨아먹는 그거를 쉽게 이해할 거야라는 예.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니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네. 현재 천사가 하는 말은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차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네. 네.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인들은 당시 상황과 구체적으로 연결하여서 듣고 있어요. 네. 네, 우리들은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하지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멸망은 곧 로마의 멸망으로 전에 있었다가 장차 나올 짐승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네로 황제. 네. 아~ 네. 아~ 네로 황제가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네.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네. 쫓기다가 농가에서. 네. 그런데 네로는 반드시 부활해서 예. 네, 동방에 있는 사나운 유목민들이 있고 로마로 쳐들어올 거야라는 소문이 언제든지 그러니까요. 떠돌았다는 네. 거죠. 아, 네. 근데 그 이야기를 가장 두려워한 게 현직 로마인 로마 황제들이었어요. 지자리가 밑에 그렇죠.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아직도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네. 얘기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큰 바벨론. 네. 네. 사탄의 하수인 그 짐승은 현재 무적행에 갇혀 있어 활동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무적행에서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항전을 하고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네. 네. 무적행. 이거는 뭐냐 그러면 끝이 없는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예, 무적행. 네. 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사건으로 인하여 힘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왜 다시 나올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풀림을 받게 되는데 사탄과 그의 하수들은 그것을 모르는 채 자신들에게 기회가 왔다고 날뛰는 거예요.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네. 좋다 한판 붙자 다 모여라 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네. 네. 얘네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지를 않아. 그렇죠. 저 분명히 무슨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적행에 갇혀 있는 사탄을 갖다가 풀어준다고요. 그게 풀려나는 걸 보면은, 야, 기회가 왔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고 총 결집을 해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네. 그냥 모아놓고 그냥 간단하게 네, 맞아요. 오늘 이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에 대장되는 음녀라든가 붉은 짐승이라든가 그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절대로. 네. 천자의 설명이 이어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예,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해요. 네. 자, 그렇지만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하였는데 네. 일곱 산은 로마를 가리켜요. 로마의 기원은 일곱 언덕 위에서 시작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곱 산, 일곱 언덕 그러면 로마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네. 일곱 왕이라고 부연하였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들을 가르쳐요. 아. 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요 마지막에 언급된 게 바로 네로예요. 아. 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걸 갖다 역추적 해봤는데 네. 조금 숫자적으로 뒤틀린 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얘네들은 다 로마 황제들이고 이건 그 저기 나중에 큰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리라는 것만 알시면 돼요. 열불은 뭐냐 그러면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예. 이 열불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뭐냐 그러면 자질구리한 소국가의 왕들을 얘기해요. 아.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도 네. 서로 최고가 되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면 만약에 통일했으면은 그 저기 그 새 왕 새 뿔이라고 했겠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로마 황제만 진정한 왕이고 네. 나머지 자질구리한 거는 왕도 아니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얘네들도 꿈꾸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제국의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거예요. 네. 아, 힘을 합치는 거. 그것을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네.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이합집산을 하고 힘을 모으고 해도 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사가 그들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 여기서 끝났네. 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걸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술이 밝혀지지도 않고 어떻게 싸웠는지도 몰라. 하여간 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오, 시원하다. 이게 어떻게 돼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과 끝까지 달라붙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찰싹. 잘 붙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준행하다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네, 네. 네. 행하다. 그래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행해야 돼요. 네. 하여간 그래서 끝까지 천국에서 다 만나서 네. 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한들한들 춤을 출 수 있기를. 아, 연습해. 춤은 내가 잘 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샤 아샤 아샤. 아샤. 야. 사실 아샤. 오늘 끝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이야기 너무 어둡다. 근데 결국에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싸우셔서 승리한다. 아, 그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저는 정규 씨 아까 목 괜찮아요? 아, 진짜. 아니, 나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하길래 나는 얘가 소주 한 잔 들이켜 놨어, 지금. 아, 그니까. 너무.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 엄청난 청량감이 있었어요. 아, 네. 왜요? 아니, 근데. 딴 게 아니라 정말. 그 우리가 막 보고 싶은 영화 보기 전에 누가 알려주면 되게 화나는데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힘이 되잖아. 막 이거 나중에 내가 이거 이런 모든 재앙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네. 말씀을 알려주시니까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저는 늘 이제 누군가가 친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근데 정말 오늘 딱 그 말씀이 제가 늘 했던 이거랑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우리의 끝은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그럼요. 해피엔딩이잖아요. 맷떡이 감사한 네. 거예요. 그렇죠. 안 할 떡보다. 근데 맞아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네. 그런 영화들을 계속 보면서 손에 또 중간에 땀을 쥔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해피엔딩인 걸 알지만 그 악당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막 손에 땀을 쥐고 보다가 결국 해피엔딩은 끝나잖아. 네. 우리는 손에 땀도 쥐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 중 마지막 심판은 무엇일까요? 1번 일곱 봉인 심판, 2번 일곱 나팔 심판, 3번 일곱 대접 심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트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